예, 정광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카이스트의 배충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말씀을 드리게 돼서 아주 영광인데요. 제가 제 얘기를 시작하면 제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오늘 수입자동차협회가 주관하는 자리인데 저는 그거랑 무관하게 아마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세계 전체의 그 산업기술 또는 우리나라 산업기술 시장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 끝이라서 소리가 약간 중간에 갉힐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가능하면 제가 쉬운 말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전문가분들이 혹시 계셔서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양해해 주시고 또 비전문가분들은 중간에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역시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디젤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거창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디젤 엔진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전망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자동차를 구동하고 있는 그 엔진, 내연기관의 역사가 이제 120년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디젤의 그 국한에서 한번 보면 이 1892년에 이 루돌프 디젤이 이 디젤 엔진의 그 원리가 되는 디젤 사이클을 발명했던 것이 그 시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디젤이란 이름 때문에 여기 쓰이는 연료도 디젤이라고 불리게 됐고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압축착화 엔진이라고 부르는 엔진을 디젤 엔진이라고 또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술의 역사를 볼 때마다 항상 이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게 되는데 그먼 옛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루돌프 디젤 스스로가 많은 실험을 거치면서 실제 엔진을 만들었고 이때 만든 엔진이 이제 20마력에 추락률 기준으로 해서 26%에 이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효율 높은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이것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 회사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하나 픽업한 거 예를 들면 BMW 3리터 엔진 같으면 지금 381마력의 그 추락효율이 그 최대 가장 좋은 조건에서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26% 46% 그러면 그냥 숫자로만 보일 수 있지만 1%의 효율 증가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발견과 기술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위 디젤 전문가라고 부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산업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존경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디젤 엔진이 처음에 발명됐었던 그리고 만들어졌었던 1892년 기점으로 해서 볼때 대략 5, 60년 동안은 아직 셋업이 되지 않은 연료가 제대로 된 연료가 되게 하는 품질 개선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러면서 연료가 실제로 연소하는 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게 되도록 표준화도 되고 또그 연료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과 협동해서 연료 품질을 개선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대략 한 20년 동안은 모든 자동차들이 파워를 올리는데 아주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막그 산업이 활발하게 될 때이기도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던 많은 기술들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파워가 증대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때 이제 뭐 터보 좌절이라든지 인터쿨러라든지 하는 것들이 동원이 되면서 파워가 최대화되는 우리가 그 출력 증대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오일 쇼크가 오고 또 80,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임과 동시에 문명과 문화의 공통의 과제가 돼서 연비도 줄이고 그러면서도 공해 배출물도 줄이는 그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연비와 배기를 개선하는, 연비와 배기를 개선하자는 게 사회적으로는 규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기술적으로는 연비하고 배기가 개선되는 또한 기술의 고도화 시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가까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컨트롤 기술이 훨씬 정밀하고 고도화되게 되고, 그 자동차 자체가 이제 지능화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엔진도 거의 대부분의 부품들이 전자 제어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지능화 시대가 되게 돼서요.
이것이 다 합치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연비도 최소화하고 배기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지능화되어 나가고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삶의 한 공간이 되어가는 그런 발전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가 지구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그 가스로 구분이 되는 CO2. 이 CO2는 하이드로카본이 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산출물이기 때문에 이 CO2를 줄이려는 기술이 하나 더하게 되는데 마침 이 CO2는 결국 연비하고 그대로 똑같은 그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연비가 좋으면 CO2가 줄어드는 거라서 연비 기술이 훨씬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되게 됐습니다. 이 정광민 교수님께서 모두의 말씀을 하셨지만 디젤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효율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송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의 모든 동력기관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동력기관이고 에너지 변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거 역시도 긴 역사에 걸쳐서 효율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지금 그려드리는 건데요. 몇 개 선택된 디젤 엔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디젤 엔진은 대략 축 효율 기준으로 43%, 가솔린 엔진은 38%가 그 최상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95% 이상의 그 자동차가 가솔린과 디젤로 그 구동이 되고 있는데 가솔린 대비 디젤은 효율이 높은 것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개선이 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그 슈퍼트럭 프로그램이라는 정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출효율 기준으로 55%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효율을 그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신 그림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수송기관, 여기 수송기관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에서의 그 연료 포션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색깔들이 좀 복잡합니다만 여기서 보시기에 조금 진한 요 진한 색깔이 이게 가솔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연분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연한 색깔이 디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요 파란 계열이 가스 종류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하늘색이 바이오퓨얼, 여기 이제 진한 초록이 항공용 제트퓨얼입니다. 자동차만 놓고 보면 요 가솔린, 디젤, 파란 가스, 요 녹색의 바이오퓨얼 이렇게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유럽 대부분의 권역들은 디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북미 지역은 가솔린이 좀 강세고 일본도 가솔린이 좀 많은 편이고요. 중국은 반반 정도. 그리고 국지적으로는 일부 가스연료가 많이 쓰이는 러시아나 바이오연료가 많이 쓰이는 브라질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대략 보면 육상수송기관은 가솔린 반, 디젤 반 정도고 기술 수준이 높은 유럽은 디젤이 대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의 올해 나온 데이터인데요. 사실 매스미디어 계신 분들도 이 시나리오에 관한 하나는 굉장히 혼돈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제에너지기구의 우리 그 연소부문 우리나라 대표 활동을 지난 10년 동안 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모아봤는데요. 전 세계에 나오고 있는 그 에너지원에 대한 시나리오가 대략 50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2009년 IEA 시나리오는 450 시나리오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녹색 성장 시대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드림에 해당되는 시나리오고요.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국제에너지기구 시나리오를 뽑은 것이 이겁니다. 이걸 보면 2050년 기준으로 지금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에너지기술 전망이라는 레포트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하고 산업체의 예측까지를 반영한 것을 보면 지금 204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디젤, 가솔린, 그 다음에 여기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항공용 제트 퓨얼입니다.
그 외에 전기,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수송기관인데 선박이나 항공은 배터리 같은 걸 사용하기 지금 뭐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기술이고요. 자동차에서만 조금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2040년 정도에 디젤하고 가솔린은 상대적인 분율이 각각 33%로 지금보다는 약간 줄어듭니다. 전체 66%고요.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싸게 나오고 있는 그 쉐일 가스 때문에 가스 포션이 지금 3%에서 11%로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상용차, 트럭에 해당되는 연료가 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40년까지는 가솔린 디젤이 그 주종인 그 에너지 리소스의 포션은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꿈은 석유 안 쓰고 리뉴어블 에너지가 만드는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동력을 하고 싶어하는 꿈은 그렇습니다. 꿈은 그렇지만 기술성과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 환경성 모두를 고려할 때 그날이 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의 예를 들면 이게 유럽의 경우인데요. 유로피언 유니언이 2013년에 2050년 전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 국제에너지기구의 전세계 전망하고 유사하게 가지만 유난히 디젤의 포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 유럽은 디젤 기술이 발달하고 디젤이 가지고 있는 연비, 그 다음에 CO2가 적게 나오는 특성을 기술에서 극대화하고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고 정부가 그걸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기조는 2050년까지 계속 될 거라는 게 2013년에 유로피언 유니언의 예측이었고요. 물론 여기에 약간의 변수가 최근에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변수가 전체적인 이런 기술적인 흐름과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분석의 틀을 크게 부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까 정광민 교수님께서 디젤은 효율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산포도의 각각의 심볼은 한 개 차량, 한 모델,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모델을 한 그림에 그렸을 때 가로축이 차량 중량이고요. 세로축이 CO2 배출량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 소나타 정도 생각하시면 요 부분에 소나타 정도가 있고 뭐 그랜저, 뭐 여기 뭐 제네시스 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차들이 여기 있고 여기서 보실 때 이 열린 동그라미들이 가솔린이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 남색들이 디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델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산포도를 봤을 때 디젤은 대체적으로 볼 때 15%에서 30% 정도 연비가 좋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려다가 그림으로 들어가면 이게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디젤을 발명할 때 디젤 엔진을 발명한 디젤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뭐였느냐면 연료가 어떤 온도 압력에 다다르게 되면 자발점화가 되면서 연소가 시작되는 기구를 정합상태에서 구현하는 게 그게 발명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연료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 그게 제가 말했던 1892년부터 50년까지 이루어졌었던 연료 품질 개선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압축비가 높다 보니까 압축비가 높으면 효율이 높다라는 매우 기본적인 연료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물리 시간에도 배우는 건데요. 이렇게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연료학적인 효율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젤은 그 연소 특성상 연료를 분사한 만큼은 다 태우는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량하고는 무관하게 연료를 분사해서 그 파워를 조절합니다. 이게 가솔린하고 가장 커다랗게 다른 점입니다. 가솔린하고 디젤은 이론 혼합에 가까운 공기하고 연료를 혼합해서 태우기 때문에 항상 공기량이 정해지면 연료량도 정해집니다. 그렇지만 디젤에서는 공기량하고는 무관하게 연료량만 가지고 부하를 조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 조건에서 희박한 상태의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공기보다 이론 혼합비보다 훨씬 작은 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연비를 좋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효율이 높습니다. 효율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연료를 적게 태우고 그래서 CO2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젤 연료 같은 것들이 실제 자발점화 온도는 낮지만 그 나머지 일반 일상적인 상태에서의 기화성이라든지
인화성 같은 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연료 정제 단계에서는 저급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선박 같은 경우에서 쓰는 그 헤비 퓨얼 오일은 심지어 벙커시 아스팔트까지 쓸 정도의 저급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이어서 또 경제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상적인 보관이라든지 안전에서는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진 않았는데 디젤의 운전 특성상 굉장히 토크가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토크가 높다는 게 잘 안 느껴지다가 요즘에 워낙 그 성능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운전자들도 사실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압구정동 20대 아가씨들도 디젤의 토크를 느끼게 되었다. 대략 중속 정도에서 고속도로에서 그 추월의 자존심을 거는 우리 한국 운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높은 토크 특성이 결국 운전자의 자부심을 살려주는 아주 커다란 위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젊은 아가씨들까지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작은 유럽 디젤 차를 타고 다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은 이런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긴 적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세상에 좋기만 한 기술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느 기술이 이건 100% 좋다 그러면 그건 사기입니다. 당연히 안 좋은 점이 있죠. 좋기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은 공기에 연료를 분사를 해서 이것이 분사가 되자마자 작게 미립화가 되고 기화되면서 공기랑 섞여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되면 착화돼서 그때부터 연소가 시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국부적으로 연료가 농후한 지역이 생깁니다. 연료가 너무 많은 지역. 그 지역에서는 온도가 높은 연소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들이 작은 알갱이에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로 뉴클리아 그러니까 핵이 되면서 얘들이 뭉쳐서 나중에 껌댕이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입자상 물질, 파티큘릿 매터입니다. 이것이 일단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연소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좋은 연소기는 일단 낙스가 많이 나옵니다. 연소가 잘 되면 낙스가 많이 나옵니다. CO2가 잘 타면, 그러니까 연료가 잘 타면 CO2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연소가 잘 되면 낙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소 온도장이 높다는 것은 연소 온도장이 높게 되면 우리가 이너트 가스라고 분류하는 질소가 질소의 강한 이중 본드가 깨지면서 얘가 원자가 되고 얘가 산소원자를 만들어서 NO나 NO2로 바뀌는 이런 질소 산화물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부터 대량 상용화된 그 커먼레일에 고압분사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다단분사도 가능해지고 고압분사도 가능해지고 또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신연소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놀라운 정도로 이 파티큘 매트하고 낙스량이 줄었습니다. 그 양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젤 엔진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디젤 엔진 커먼레일 없을 때 나왔을 때는 그 디젤 엔진을 사람들이 승용차에서 타기 좀 저어했던 이유가 승용차가 트럭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시끄럽고 진동이 심하고 사실은 이게 진동이 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압축 착화를 하려다 보니까 압축비가 높아서 피스톤이 길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소음이 더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한순간에 연료가 분사되면서 미립화되고 기화되고 믹싱되면서 한순간에 점화가 되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데시벨이 올라가는 요소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열 음향학적인 소음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소음과 열 음향학적인 소음이 두 개가 합해져서 소리도 시끄러워지고 진동도 큽니다.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마저도 기계적인 소음은 우리가 프릭션 저감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커먼레일에 전자제어되는 그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다단분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 압력이 올라가는 레이트를 상당히 완만하게 가져가 주면서 지금은 소리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좋은 디젤 차를 타면요. 처음에 기동하고 약간 아이들링 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속에서는 이게 가솔린 차인지 디젤 차인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숙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토크도 높아지니까 이제는 드라이빙하는 즐거움이 생기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냐면 이게 지금 파티큘릿 매터, 우리 입자상 물질이라고 부르는 PM과 질소 산화물을 이렇게 2차원으로 그 규제치를 적어놓은 겁니다. 2000년도 유로3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로6까지 보면 이렇게 규제치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지만 사실 2010년 정도까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30년 단위로 규제는 5%로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규제라는 건 기술이 따라올 수 있는 수준까지밖에 규제 못합니다. 기술이 못 따라오는데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없앨 뜻이 없으면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아슬아슬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규제가 이렇게 강화됐다는 얘기는 기술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서 지금 2013년 요 짧은 순간에도 PM낙스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PM낙스를 동시에 저감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CO2도 줄이는 이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한 반면에 이렇게 PM낙스를 저감하다 보면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DPF도 써야 되고 LNT, EGR, SCR 같은 거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애프터 트리트먼트 액티베이션을 시키느라고 그 연료가 조금 더 들어가고 연비에 손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 역시도 더 들어갑니다. 그거를 좀 피해보려고 하다가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 디젤 게이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부작용이었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욕심이 잠깐 부작용을 낳았던 건데 그 부작용을 보고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그 지금 착시 현상, 오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분까지죠? 제가 원래 40분까지 아니었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가 이제 메인 말씀이었고 뒤에는 제가 엔진을 전공하는 카이스트 교수인데 기술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내려가면 제가 입이 근질거려서 그거 못할 일이고요. 그냥 키워드 기준으로 봐서 그러면 디젤은 그동안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거예요? 앞으로 발전한 솔루션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데 지금 왜 안 하냐? 경제성 생각해야죠. 무조건 비싼 부품 넣어서 물건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퓨얼셀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보조금으로 하는 거지만 가솔린 디젤은 냉정하게 시장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돈 만 원 늘어나는 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2000년대 이후에 개발이 됐었던 커먼레일 시스템에서 우리가 연료 분사 압력 올리고 그 다음에 다단 분사하고 그리고 노즐 지오미트리를 고도화하는 이런 가공 기술까지 적용되게 되면 이 처음에 연료하고 공기를 믹싱하는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학부는 항공우주공학했습니다. 한때는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도 했었고 그런데 이 디젤 노즐 지오미트리를 만드는 이 기술은 우주선의 노즐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주선 노즐 만드는 나라는 많아도요. 디젤 노즐 지오미트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2개 혹은 3개 정도 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기 관리가 있는데요. 공기 관리.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배기가스 재순환도 이제는 다단으로 가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공기 압력을 올리는 과급 장치도 다단에 매우 복잡하고 부하가 올라가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밸브도 가변으로 해서 운전 조건에 따라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대체연료라든지 열관리 그리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연소 기술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게 되면 연비도 좋아지고 PM낙스 줄어드는 기술들은 무궁무진하게 나갈 겁니다. 단지 경제성이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언제 이 기술들이 적용되냐 규제가 언제 적용되냐에 따라서 이것이 단계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만들면서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자료는 수입자동차협회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금 디젤을 이렇게 천대해가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디젤 엔진 기술 개발은 사실은 엄청나게 더 그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그 내각부가 직접 주관하는 SIP 프로그램이 3년 전에 발족했습니다. SIP는 제 기억에 Strategic Innovative Program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인 혁신 기술 프로그램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게 11개입니다. 뭐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모든 기술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자동차 기술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나머지 하나는 가솔린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디젤 엔진 공이 지금 현재 가솔린 디젤 효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몇 프로, 40몇 프로 그랬는데 추효율 기준으로 50%를 달성하겠다는 그 목표를 세워두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순수하게 대학에 가는 연구비만 200억 원. 회사들은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이건 일본의 예지만 미국, 독일, 영국, 유로피언 유니언 모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The 60라고 그래서 Toward High Efficiency 60%. 이게 디젤의 이론 열효율을 60%를 달성하겠다는 신연소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단순하게 디젤이 더럽네. 사실 현실과는 다른 얘기죠. 디젤이 더럽네. 파티큘 메터 중에 실제 디젤에서 나오는 거는 10%도 안 됩니다. 지금 중국 발전소나 공장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반이 넘고요. 나머지도 뭐 먼지에 공장, 뭐 빌딩, 산업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유독 CO2도 그렇고 배기 규제도 그렇고요. 자동차에만 규제가 심합니다. 매우 불공정한 규제가 자동차에만 주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발전, 산업, 빌딩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안보나 또는 표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 못합니다. 근데 자동차 산업은 완전한 자유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는 게 이렇게 불공정한 규제에 호롤이 노출돼서도 계속 맞춰나가는 게 너무나 고맙고 신통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록 여기는 지금 수입자동차협회가 하는 행사지만 우리나라 산업이 살려면 이 기술 개발 못하면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릅니다. 나머지는 기술적인 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젤은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한 솔루션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디젤에 대한 착시는 지금 바로 해소해야 되고 기술로 생긴 문제는 기술로 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